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쇼보드 타시는 분들 또는 뭐 롱보드 타시는 분들 아마 간단한 팁좀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FCS2 핀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끼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핀이 도망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FCS2는 FCS1하고는 다르게 밑에 걸리는 부분이 앞에 있고 뒤쪽을 그냥 눌러서 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핀 플러그 안에는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진 그 쇠가 들어가 있고 그게 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이 여기에 보시면 조그만 홈이 있어요. 그 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 시스템보다 훨씬 더 튼튼해졌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는 두 개를 조여야 됐었잖아요. 이제는 뭐 조일 필요도 없어요. 너무 편해요. 여행을 갈때핀 키가 어디 있지? 뭐 핀키 빌려야 돼. 뭐 라인업에서 한 번씩 보면 뭐 주차장에서 핀키 빌려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지가 아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끼우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쪽에 보시면 이 앞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홈이 있잖아요. 이 홈을 여기다 대고 그냥 힘을 주셔서 딸깍 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빼실 때는 뺄때저 같은 경우는 약간 손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뺄때 그냥 뭐 수건 또는 여러분들 리시 있잖아요. 리시로 여기를 잡고 당기셔도 돼요. 뺄 때는 다시 이렇게 당겨주시고 다시 넣을 때도 뭐 여기 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좀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박스, 쓰레기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뭐 저는 손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까. 근데 FCS2가 사실 넣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잃어버리는 뭐 핀이 싼게 아니니까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핀을 만들 때 이미 프로들이 뭐 1년, 2년 정도 다 테스트를 하고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이딩을 할 때는 빠질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막 보드를 밀어붙이고 턴을 세게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빠지진 않거든요. 빠지는 경우가 저희가 알기로는 딱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쇼어까지 타시고 맨 마지막에 의미 없는 라이딩을 하신 후에 보드에 계속 서 계시죠. 그러면 보드가 어떤 식으로 잠기게 되냐면 항상 뒷부분이 잠기게 돼요. 이렇게. 아마 쇼보드 타시는 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면 보드가 바닥이 요 밑을 톡 치겠죠. 그러면 보드가 탁 빠져요. 그 핀이. 이런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될게 만약에 여러분의 핀이 바닥에 닿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스템 뭐 FCS1이 됐든 다른 시스템이 됐든 여러분의 핀 플러그 자체는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고 부서지게 될 거예요, 아마. 핀이 빠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면. 그래서 아마 바닥에 너무 얕은 데까지 라이딩을 해서 보드 위에 서 있으면서 톡 쳐서 빠지는 일. 사실 숏보드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롱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은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본 거는 FCS2 핀을 어떻게 하면 손쉽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